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사람 탑 10. 어떤 사람이 제일 부자였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. 12. 징기즈칸. 국가 몽골 제국. 부 거대한 땅. 몽골 제국의 전성기에 중국부터 유럽까지 광활한 지역을 점령했습니다. 이 칭기즈칸이 지도자로서 성장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전리품을 병사와 나눠 갖는 그런 관대함이 있었다고 합니다. 자기 욕심을 부리지 않고 나눠 갖는 거죠. 네네. 9위 빌 게이츠. 국가 미국. 부 789억 달러.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는 뭐... 저희가 영상을 다룰 때 뭐 부자에 관련된 주제를 할 때마다 단골로 나오죠. 8위 앨런 루퍼스. 국가 잉글랜드. 부 1940억 달러. 영국 윌리엄 1세의 조카로 삼촌을 도와 잉글랜드 중복에 한몫을 했습니다. 영국 귀족이라는데 정말 어마어마하네요. 그쵸. 7위 존 디 록펠러. 국가 미국. 부 3410억 달러. 록펠러가 석유산업에 투자하기 시작한 것은 1863년 미국 내 정유소의 95%를 지배한 석유왕이었습니다. 석유왕이라고 하니까 모든 석유를... 6위 앤드류 카네기. 국가 미국. 부 3720억 달러.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로 스코틀랜드 출신 이민자입니다. 카네기 철강회사를 설립해 교육과 문화산업에 헌신했습니다. 미국 역사상 최고의 부자라니까 와 되게 높아 보이죠. 5위 이오시프 스탈린. 국가 옛 소련. 부 글로벌 GDP의 9.6%를 지닌 옛 소련 통치. 구소련 공산당 서기장으로 절대 권력을 휘두른 독재자입니다. 한 역사학자는 그는 지구 표면적의 6분의 1을 통치했다고 말했습니다. 지구의 6분의 1이라면은 뭐 상상할 수도 없네요. 그러니까요. 4위 악바르 1세. 국가 무굴 제국. 부 글로벌 GDP의 25%를 지닌 무굴 제국 통치. 인도 무굴 제국의 제3대 황제로 글로벌 GDP 25%를 지닌 무굴 제국을 통치했습니다. GDP의 25%면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. 3위 신종. 국가 북송. 부 글로벌 GDP 25~30%를 장악한 제국 통치자로 재정, 군사제도의 강력한 개혁으로 부국 강경책을 시행했습니다. 2위 아우구스투스 카이사르. 국가 로마. 부 4조 6천억 달러. 당시 세계 경제 생산량의 25~30%를 장악한 고대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입니다. 세계 경제 생산량의 25~30%면 어마어마하죠. 야. 1조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인데 5천조가 넘다. 그게 있는 돈인가요? 존재하나요? 1위 만사무사. 국가 말리. 부 세계 최다 금 생산. 14세기 말리 왕국 전성기의 왕으로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이로 알려져 있습니다. 비교 대상이 없다니. 그러니까 진짜 이 재산을 가늠할 수 없다고 하니까 네.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. 저는 이분들 중에 만사무사 이분이 제일 정말 부럽고 정말 죽어서라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그런 분이에요. 이름도 너무 멋있죠. 만사무사. 비교 대상이 없대.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부자였던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참 부러웠던 시간 같아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주제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